시청자 여러분, TV 채널 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또 이분 모셨습니다. 옛날에 혹시 학창 시절 때 학원 다니신 분들 좀 계시죠? 네. 학원에 가서 인기 강의하시는 명강의 하시는 분들, 복잡한 그 수학의 함수 관계를 아주 간단한 산수의 연산 관계로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바로 오늘 모신 이분께서 이렇게 복잡다단한 우리의 어떤 그 치통과 치의, 또 구강, 내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문 분야인데 너무 알기 쉽게 우리한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편하게 설명하시는 바로 그분, 이 분야의 보안관 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김영태 박사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만 느낀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저도 네. 우리 김영태 박사님을 뵙고 나서 턱관절, 뭐 안면 통증, 네. 코골이, 수면 뭐 무호흡증 뭐 여러 네. 가지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지만 네. 쉽게 듣지 않았던 분야들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낯선 게 아니고 네. 너무 가까이 아주 친밀함을 느끼겠어요. 네. 그게 박사님의 어떤 이런 너무 쉬운 네.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제가 했던 그런 얘기들이 어떤 면에서는 치과 선생님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사실 치과 선생님들은 너무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기 너무 힘든데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아마 알아두시면 막 그렇게 쉽게 듣지 못할 것들. 네. 예. 그리고 좀 이게 딱딱한 분야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너무 재밌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예. 꽤 있습니다. 너무 예. 재밌습니다. 예. 그러십니다. 예. 아,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좀 재밌게 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전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코골이 얘기를 하시다가 예. 치료 방법 중에 한번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예. 입천장에다가 스테이플을 이렇게 탁탁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그거를 저는 듣는 순간에 좀 왁 했거든요. 예, 예. 자, 이거에 대한 재발이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재발 같은 경우, 수술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MMX라 그래서 위를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맥실러리를 빼고 맨더블, 그러니까 위턱과 아래턱을 다 빼는 그런 수술 외에는 다 재발이 가능성이 있고요. 그 거의 재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재발의 이유가 원인이 어떤 거죠? 네. 일반적으로 연조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생체 조직들은 힐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 입안은 보통 웬만한 그럼 상처를 입어도 3주 정도면 적어도 다 힐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조직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연조직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수술로서 그 연조직을 떼어낸다든지 스테이플로 고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들 자체도 결국은 그게 시간이 문제고 얼마 정도 지나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시 자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플을 박은 그 위를 그런 그 연조직들이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장점이자 단점, 연조직은 힐링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은 정말 좋지만 힐링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단점은 또 힐링이 잘 됨으로써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래스팅한데 오래 지속되는 게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코골이나 그 저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특히 이제 코골이 같은 경우에 이전에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비인후과 쪽으로 가야 되는지 예. 아니면 구강 외과 쪽으로 예. 가야 되는지 예. 사실 일반 사람들 그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정확히는 만약 수술을 생각을 하신다면 세 가지, 그러니까 그 구강 외과나 이비인후과 둘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강 외과에서 수술하시는 것보다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구강 외과는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보통 환자들을 이비인후과로 보통 이렇게 리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네. 만약 수술을 원하시는 분은 구강 외과나 이비인후과나 둘 다 가셔도 되고요. 또 수술도 이비인후과라고 다 하는 데가 아니고요. 구강 외과라고 다 하시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전화로 물어보시고 그 전에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 쪽에서 얘기 듣고 분야를 이렇게 나눠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리퍼해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세 군데 다 괜찮아요. 저희 구강 내과나
구강내과는 수술은 안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릴 수 있고요. 구강외과는 직접적으로 수술하지 하고 이비인후과도 직접적으로 수술하고요. 네. 다만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선택된 분만 하고 계세요. 아까 이 말씀하셨어요. 그 재발이 없는 완벽한 치술 수술은 오직 수술밖에 없다. 그렇죠? 예. 앞면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자, 우리 이전 방송에 그랬어요. 결혼 앞둔 신부나 예. 신랑이 예. 그 코골이라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사전에 예. 한 6개월 정도쯤 예. 시간을 두고 우리 박사님 한번 뵈면 좋을 텐데 예. 다행스럽게 허니문 가기 전에 예. 다 고쳤어요. 예. 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재발을 해요. 예. 코골이 나요. 예.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많으신 분들이 재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연세가 들게 되면 근육톤 자체가 좀 약해지고요. 살은 찌기 때문에 살 찌는 거 자체가 목은 사실 살이 배는 이렇게 뚝뚝 나오지만 목은 70% 정도가 안으로 찌고요. 30%가 바깥으로 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웨이를 갖다가 그 살이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결혼하시게 되면 보통 살들 다 붙으시잖아요. 아기 네, 낳고 네, 또 그러시면 여성분들 살 네, 붙고 네, 네. 또 여성분들은 갱년기 때가 제일 코골이가 심해지고 수면부직 심해지거든요. 또 그런 호르몬 관계도 있고 호르몬 관계도 예.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 이후에는 저는 수술적인 것도 하나의 옵션이지만 네. 다른 장치 치료를 저는 레코멘드하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시술의 어떤 방법을 선택했던 분들이 처음에는 괜찮으시다가 수개월 후에 약간 재발성에 때문에 코골이나 예. 그런 부분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있을 때 예. 또 장치 치료로 예, 그렇죠. 저는 그걸 레코멘드하는 이유가 장치 치료는 이제 두 가지로 아까 크게 나누지만 하나는 양압기.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가장 수술 외에는 가장 완벽하게 치료라기보다 막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장치 재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조종을 하겠다라면서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장치는 지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술은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수술로서 걷게 만든다고 한다면 네. 물론 이제 그것도 그 수술이라는 것이 얼굴을 약간 변형시키는 큰 대수술을 네. 말씀하는 거고요. 네. 작은 수술은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나머지들 이렇게 저희 장치 치료들은 그 지팡이가 없다고 저희가 걸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네.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보조기구지만 쓰기는 불편함이 없고 당장 그날부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효과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치 치료를 그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저는 레코멘드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전에 또 우리가 새롭게 재발견했던 부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예. 그 직접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거나 예. 또는 스트로크 중풍이나 예. 심지어 암까지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되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예. 자, 이 수면 무호흡증 남성, 여성, 뭐 연령에 따라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은 보통 남성들 좀 연세 좀 있으시고 보통 50세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장 보통 65세 이상, 네. 그 다음에 살이 좀 찌신, 약간 여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배 좀 나오신 분들은 거의 그리고 턱이 조금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남성분들은 수면무호흡증이 코골이가 60%지만 그 중에 10%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의 환자들은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여성분들은 40%에 한 10%이기 때문에 조금 적어요. 네.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갱년기 때 많이 호르몬 차이 때 많이 늘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는 그 갱년기 때는 잠도 좀 덜 주무시고 호르몬 때문에 근육톤도 좀 떨어지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른들은 거의 연세 있으시거나 약간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린아이들도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 내가 지금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없다 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은 뭐가 예.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옆에 분이 주무시는 동안에 쳐다보고 있다가 네. 숨을 멈추게 되면 그거를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방법이 사실은 예전의 방법이고요. 한 몇 초간 호흡을 안 예. 합니까? 보통 10초. 저희가 물론 호흡도 3초 안 할 수도 있고 5초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네. 5초, 6초 이런 치지도 않고 10초 이하는 10초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치고요. 근데 보통 수면 무호흡증을 저희가 간단히 수치로 말씀드리면 10초 정도 숨을 멈추는 한 시간에 네. 10초 정도 숨을 멈추는 횟수가 5번 이상은 수면 무호흡증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렇구나.
근데 재환자들은 66번까지 있어요. 한 시간에 10초 동안 숨을 멈추는 횟수가 66번. 엄청난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수면 무호흡증 우리가 알지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진기명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옆 사람이 계속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잠은 자야 되잖아요. 옆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는 디지털 녹음기가 있어서 혼자 사는 예. 분들은 자기가 레코딩해서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녹음기는 6시간을 주무시면 6시간을 다 듣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있네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네.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쓰시면 거기 그 프리 앱이 있어요. 공짜 앱 같은 거 보면 스노링에 관련된 스노우 클락, 스노우 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거를 이제 손녀분이나 코골이. 코골이. 예. 그런 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손자나 손녀분한테 좀 설치해 달라 그러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게 무료 웹이 있어요? 많아요. 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주시면 알 수 있고 정 그게 알고 싶으면 뭐 스마트폰 안 쓰시면 뭐 손주나 한번 부탁하세요. 하루만 내가 쓰겠다. 물론 네. 손주들이 놔줄 리는 없겠지만 네. 뭐 아드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하루 정도만 쓰게 해서 녹음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알려면 슬립 랩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주무시게 되면 그 거기에 모든 센서들 심장 박동, 뇌파, 뭐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다 몸에서 센서를 붙이고 주무시게 되면 정확히 기계로서 얼마가 그 정확히 나올 수 있고요. 랩을 지금 병원 가면은 저희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랩만 하는 그런 완전히 전문된 시설들이 있죠. 이제 그런 데서 저희들이 리퍼해서 그쪽에서 주무시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일반 이제 집에서 자가 진단을 예.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있는 예. 앱을 통해서 예. 뭐 낮잠 정도 한 시간 정도만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보통 두 시간 이상 정도 돼야 이제 자는 동안에 두 시간 정도 돼야 이제 보통 밸리데이션이 이제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스노우클락 같이 이렇게 뭐 쉽게 공짜 앱 같은 거는 주무시는 동안 여섯 시간 정도 녹음해 보시면 네. 몇 시에 얼마 정도 얼만큼 그리고 그 얼만큼 고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알 수 있고요.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보통 그 앱을 많이 레코멘드해요. 그런데 네. 다양한 점은 한국 보통 K타운에 계신 분들 거의 사실 80% 이상이 다들 연세 있으셔도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좀 구형이지만 다 하나씩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그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수면 무호흡증이 네. 심장에 문제가 생길 네. 수 있고 네. 다음에 중풍 네. 이거 사실 100명 중에 99명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도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사실은 그거는 이제 심장적인 문제고 제가 저번에 두뇌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는 얘기를 잠깐 그만뒀었는데요. 네. 사실 뇌는 산소가 그렇죠. 갑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이게 뇌사잖아요. 수면 무호흡증이 쉽게 표현하면 산소 부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가장 요새 무서워하는 치매랑도 연관이 알츠하이머 치매랑도 연관이 있다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장의 문제 이렇게 얘기해도 보통 일반적인 환자들은 그렇게 놀라지도 않으세요. 뭐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가 나는 그냥 갈래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치매 얘기 들으시면 이제 눈빛이 바뀌시죠. 왜냐하면 치매가라든지 알츠하이머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가장 무서워하는 지금 현대에서 왜 무서워하는지 예. 물론 전문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예, 예. 우리 김영태 박사님이 생각하는 치매 알츠하이머 왜 무서운지 그냥 한번 쭉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인식들이 싹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상이 있고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상이 있는데 네.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거 걸리시면 남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제3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어머니에 대한 자상한 이미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이제 메모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완전히 남이 되는 거죠. 알아보지도 못하고. 야. 그리고 생활 일반적인 생활 자체도 많이 적응을 못하시고 많이 사고 일으키시고 다리 불편하신 분은 정말 다리 불편한 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다리 불편하신 분이 휠체어에 나서 걸으시려고 하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치매 걸리신 분들은 시간이 뒤로 되돌려서
그러니까 약 한 5년 정도 전의 갑자기 그 5년 이후라는 거 잊어버리시고 젊을 때로 돌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세요. 그거의 원인이 수면 무호흡증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게 너무 귀한 정보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수면 무호흡증의 판단,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예. 쪽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예. 치료 방법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예. 보통 치료 방법에는 크게 저는 크게 뭐 여러 가지는 아닐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크게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수술. 수술. 두 번째는 장치. 장치. 세 번째는 do nothing. 아무것도 안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래 이런 것도 하나의 치료일 수 있거든요. 아, 포기성. 예, 그냥 CPAP이라든지 장치 치료, 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그러니까 그 양압기. 양압기. 예, 장치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수술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은 장치 치료라도 받으셔야 되는데 장치를 했더니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잠이라는 것은 약을 먹고서라도 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방어를 한다면 그런 것마저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죠. 약물 치료는 없습니까? 예, 약물 치료는 예전에 했었었는데 네, 약물 치료가 수면의 어떤 이제 근육에 대한 거를 조금 조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근육의 떨림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그 약이 워킹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 약물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물 치료는 없을 수 있고요. 정말 하나를 집어넣자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다이어트가요? 다이어트요. 살 빼는 거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이 찐 사람들이 수면무호흡증이 많거든요. 네. 심장질환도 물론 많지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목 같은 경우에 에어웨이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살이 찌는 게 바깥으로 30%가 찌지만 70%가 안으로 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외관상으로 보이는 뚱뚱하신 분들이 찌는 그게 30%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래. 안쪽이 70이 더 많은 거예요? 목은요. 목은. 예. 그러니까 에어웨이가 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에어웨이를 저희가 MRI로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 살찐 사람들이 MRI로 보면 에어웨이가 정말 작아요. 어쩌면 보이지도 않는 경우도 많으세요. 이제 이러신 분들은 정말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살만 뺌으로써 30% 정도의 에어웨이의 증가 현상이 있어요. 이야, 예. 그래서 정말 어디다 다 붙이 현대병들에 다 붙이면 다 치료가 되는 다이어트 이것도 수면무호흡증에 정말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해서 네. 다이어트는 무조건 다이어트로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 잘 아무것도 안 해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집어넣자면 다이어트를 하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예. 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글쎄요. 네 가지가. 수술 치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메디컬 컨디션으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요즘 네. 메디컬 컨디션으로 많이 인정이 돼서 네. 이제 수술 비용이 다 커버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를 증명해 되기 위해서는 수면 슬립 스터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럴 때는 정말 집에서 자가 스스로 그 프리 앱을 이용해서 녹음한 거는 사실 이게 허가 이건 그냥 저희들이 알아보는 진단이지 그런 것들이 보험회사에서는 절대 워킹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슬립 스터디 슬립 랩에서 주무시면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어떤 예. 공인된 어떤 데이터가 예.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수술 가격은 보통 싸게는 뭐 2,000불에서부터 많게는 몇만 불까지 5,6만 불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수술의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틀리고요. 네. CPAP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장치 치료는 양압기 CPAP, 그다음에 치과에 쓰는 구강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보통 CPAP 같은 경우는 보통 요걸 좀 보면서 CPAP에 대한 설명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글쎄요, 제가 손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CPAP을 가져왔으면 좋은데 산소호흡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코와 입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덮는. 산소 이전 방송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소호흡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그 CPAP을 쓰게 되시면 이제 아무래도 아까 장치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경우는 비용은 CPAP 자체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00불 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2,3,000불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기 그 때문에. 그 CPAP을 여기다가 수술할 때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때만 끼시는 거죠. 잘 때만. 예.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잘 때 끼게 되면
그게 또 불편하신 분들이 옆에다가 CPAP 그 양압기뿐만 아니라 조그만 기계를 옆에다 두고 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하여튼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할 때 우리가 산소가 덜 들어가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산소에 대한 어떤 그쵸. 아, 그건 괜찮은 예, 거네요. 그거 그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CPAP이라는 양압기가 있고 이제 그거마저도 불편하신 분들은 저, 보통 치과에서 쓰는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줬던 보통 장치들 보통 턱을 앞으로 빼는 장치들인데 요런 장치들이에요. 요런 장치들인데 원리들은 옆에 바가 달려 있건 앞에 이게 저 보시면 앞에 보시면 훅이 달려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후크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요런 것들의 모든 발음 라인은 아래 턱을 좀 더 빼는 장치. 그러니까 끼게 되면 턱이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잘 때만 잘 때만 겁니까? 빼게 되면 원 상태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런 보조적인 장치들이 벌써 이런 구강 장치를 쓴 지는 거의 35년, 40년 됐고요. 물론 한국 사회에 알려진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미국 사회에서는 벌써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끼고 계시고 잘 때만 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평상시 때는 빼고? 안 빼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자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장치. 아까 이건 비용이 얼마 정도 일까요? 보통 요거는 가격이 보통 1,500불에서 3,000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거래요. 그래서 이 장치에 그 기도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장치를 하게 되면 1년에 저를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왜요? 왔다.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에는 조정을 계속 조금씩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로 끝나는 경우 있지만 그게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치과 의사의 구강 내과의 자기의 필라소피에 따라서 이게 보는 횟수가 틀려지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보는 스타일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환자분의 가장 저는 동기를 편리성이라고 봐요. 편리성. 예, 물론 장치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서 장치를 끼겠지만 불편하시면 거의 한국 분들은 진짜 안 끼세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다 do nothing, 아예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편리한 편하게 끼시는 것부터 저희는 조금씩 차이를 많이 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좀 자주 보는 스타일이고요.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처음부터 세게 해가지고 딱 끼고 소리 정말 치료하면서 그냥 내보내 보시는 경우도 있고 불편하시면 그냥 끼세요, 끼세요 계속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환자분이 맞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은 워낙 민감하시기 때문에 살살살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제 그러니까 필라소피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뭐 누가 옳다는 거 틀리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환자 의사 선생님들의 저기 그 뭐라 그러나 소신 그런 거에 따르기 아까 때문에 아까 1년에 네. 한 뭐 10회 정도는 뵈야 되지 않냐 얘기하시는데 네. 거기 혹시 진료 비용도 애드가 더 되는 겁니까? 그런 아니면? 것들이 더 애드가 안 되죠. 3,000불 했다. 예. 그러면 10번을 만에 뵈요. 그러면 3,000불 안에 그게 포함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야, 예. 그러면 뭐. 또또 예. 또 사실은 제가 그 이유를 한 이유가 처음에 가격을 받고 비지스를 돈을 받게 되면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한국 분들은 안 오세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치는 해놓고 안 끼시는데 불편한데 가면 돈 내라 그러니까 안 끼시고 그냥 놔두고 이제 얘기를 하셔. 아 장치 효과가 없더라. 차라리 그 얘기 듣느니 저는 처음에 어느 정도 기대 비용이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받아놓으면 네. 차라리 그런 거 10번이든 20번이든 보면은 환자분도 잘 끼울 수 있고 장치가 워킹을 하더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주변 분들도 끼게 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을 선택하게 된 거지만 네. 사실 미국 분들은 오히려 구강 내과 선생님들은 올 때마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냥 불편해도 끼셔야 됩니다. 끼셔이고 쓰세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봐주시면 그때부터 차지를 계속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고 참,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 분야에 우리 김영택 박사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그 본인 당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진료 비용과 조금 예. 너무나 이렇게 좀 부담이 되면 예. 정말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왕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다음에 또 다양한 점은 이 장치든 아까 양압기든 그 장치 치료는 코드만 맞으면 다 인슈런스 커버가 됩니다. 아 정말입니까? 예, 그게 저희 메디케어는 메디케어든 서울 메디컬 그룹이든 일반 인슈런스든 코드를 맞추기만 하면 그 코드가라는 것이 정말 이 장치가 메디컬 컨디션에 몸의 컨디션을 나쁘게 만드는지만 증명을 하게 되면 그 즉
슬립랩에서 나온 리포트가 정말 심하다 그러면은 웬만한 보험들은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드 맞춘다는 얘기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수면랩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려는 그런 가장 공식화된 오피셜된 리포트가 수면 슬립랩에서 만든 슬립 스터디라는 그런 랩이 그런 스터디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만약 네. 거기서 네, 발음 라인이 이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런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네, 네. 그 다음부터는 보험이 커버가 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방송을 몇 번 보시는 분들, 자 오늘 이 방송 이전에 우리 김영태 박사님을 좀 더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은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TV 웹사이트에 다시 보기 기능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구글이나 또는 유튜브 검색 이렇게 확대경 모양에다가 그냥 TV 생활백과 김영태 박사님 또는 턱관절 전문의만 치시면은 그동안 저하고 방송했던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 뵈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자막 나가죠. 위치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예, 정확히는 올림픽이랑 멜로라는 길인데요. 멜로길은 사실은 그 벌몬길 바로 뒷, 네, 네. 뒷길이고요. 네. 뉴소호르텔 건너편에 보면 3층 건물, 예, 또 메디칼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네. 다들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진료 비용, 다음에 어떤 전문 컨설팅, 그다음에 시술, 그 외 여러 가지 정말 부담 안 가셔도 될 뿐입니다. 좋은 분 만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한 정보, 또 우리 시청자들 분들한테 더 편한 정보들 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0회 보던 20회 보던 진료는 다 포함됐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휴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